좋다. 집시맨 사상 최다 재주를 보유한 오늘의 주인공. 두 팔과 다리만 있다면 여행 중 심심할 틈이 없다는 그는 올해 나이 70살의 체력 빵빵 집시맨 이광식 씨입니다. 진짜 경치 좋고 공기 좋고 기분 좋고 야 고자 이봐 굵다 이봐 대박이다. 그는 무려 5톤이나 되는 묵직한 겉모습과 달리 마치 가정집을 똑대어 가져다 놓은 것 마냥 푸근하고 아기자기한 100% 수제 집시카와 이 작고 깜찍한 여행 동반자들과 함께 다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 여행 중인데요. 그러면 이 맛에 집시 제가 여행하는 거라 이거 봐봐.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연 많은 길 위의 집시 여행. 그 유쾌, 상쾌, 통쾌한 여정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의 끝자락에서 11번째 집시맨을 만났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집시카 안엔 조금 특별한 여행 생활자들이 타고 있는데요. 바로 70살의 자유로운 영혼 광식 씨와 요 녀석들. 그래, 네 노래 불러놓고 순이도 한 곡 부르고 노래 니도 한 곡 부르고 야, 경치전도 구경해. 실컷네. 지금 가면 이제 네 언제 볼지 모른다. 한번 봐봐. 집시카가 달릴 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 일단 떠나고 본다는 집시맨만의 여행 철학. 그렇다 보니 집시맨 광식 씨만이 알고 있는 비밀 여행지가 참 많다는데요. 오늘도 오랫동안 간직해온 자신만의 아지트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얘가 좋구나. 좋습니다. 우리, 야 가슴이 뻥 떨리네요. 네? 이런 데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예, 이런 데를 이제 주로 이런 데를 찾는 거야. 이런 데를 이제 우리는 뭐, 누구인데 소개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가다 막 가다 보면 유랑생활 그 유랑생활 가다 보면 이래 좋은 데가 재수 좋으면 좋은 데가 나게 된다. 전국을 떠돌며 발견한 비경을 계절마다 다시 찾는 건 집시맨만의 여행 습관. 이 밀양의 고래천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새돌이 새순이 하고 내하고 의자 두 개를 해야 된다. 자. 아늑한 가을 강변의 풍경을 혼자만 감상할 순 없죠. 좋은데 고객 시켜줄게. 자, 기회 한번 하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좋은 고기 맛이. 기회 한번 해. 좋지. 아이고, 좋아가 많아. 난리다. 좋다. 좋아가 많아. 이것도. 아이고, 지 아들도 좋은데 알아. 알아. 공기 냄새만 맡아도 안다니까, 얘들. 구경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과 이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언제나 함께 달리는 집시카가 있어 홀로 하는 여행길이 전혀 외롭지 않다는 광식 씨. 아 원래는 캠핑카 아니고요 대기 오염 측정 차량인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이제 내가 요거로 리모델링을 해가 내 용도에 맞게 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내가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방향 들어가려면 보세요. 아버지 이거 보면 안 돼. 그 문 여는 게 아파트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전자키 아파트 전자키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PD님 보잖아요. 보면 안 되지. 노출되면 안 되지. 숫자로 보여주면 안 되지. 내가 내 집을 아무리 키로 보여줄 수 있나? 기분 나쁘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구경 한번 갑시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비밀스러운 광식 씨의 집시카. 그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묵직한 5톤 트럭을 개조한 외관과 달리 마치 가정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주방 겸 거실과 침실로 공간을 분리하기까지. 수많은 집시카를 봐왔지만 이런 집시카는 처음 봅니다. 그냥 집이네요, 집.
가정집 주방 같아요. 이거 가정집 꼭 가정집 주방 같은 게 아니고 가정집 주방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예, 다 없는 게 없습니다요. 예. 전자레인지 있지요. 저 전기 밥솥 있지요. 환풍기 달렸지요. 선풍기 있으면서도 에어컨도 있지요. 그지요. 선풍기 있으면서도 에어컨도 있지요. 그지요. 자, 휴지거리 있지요. 휴지거리. 휴지거리 다 있습니다. 그다 필요하면 자, 물컵도 있지요. 커피도 담을 수 있지요. 예. 용도별로 다 있습니다. 이게 뭐, 혹시나 뭐, 보세요. 8일째까지 내 준비 다 해놔야지. 비상시에 또, 에메제시, 비상시에 불러켜도 나서 전기가 없지만. 비상시에 전기 없으면 비상시에 전기도 있습니다. 예. 오랜 집시 생활에 꼭 필요한 커다란 식수통과 소화기까지 완비. 게다가 긴 여행에서 얻은 노하우들이 집안 곳곳, 아니 집시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냉장고나 밥솥, 전자레인지 등 큰 가전제품과 식탁이나 서랍 같은 가구들이 주행시 움직이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집시카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일과라고 합니다. 자, 캠핑카는 이래야 차가 움직이도 안 열리거든요. 항상 이래요, 항상. 가정식 인테리어의 정점은 바로 그의 침실입니다. 돈도 막 내 떨어져 있고 방에. 보세요. 여기는 내가 항상요. 요 책상하고 요 집무실 겸의 책상입니다. 별은 뭐예요, 별이? 별은요. 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별은 왜 해놨나.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볼만하지? 내가 누워서, 예? 왜 별이 있나? 바깥에서 하늘 보면 별 보이잖아, 그죠? 누워서 별을 보고 있다가 적적할 때 한 모습 별을 쳐다봅니다. 아기자기한 반전 매력을 겸비한 집시카는 광식 씨의 숱한 고민 끝에 탄생했습니다. 내 집이 어떻습니까? 멋있는데요? 네? 멋있지요? 이거를 다 직접 꾸미신 거예요? 아, 직접 내가 꾸미지요. 이걸 내가 하기에는 이게 단 요래 꾸미는데 예. 하다 보니 실패작 거듭 하다 보니 한 3년 걸리세요. 요래 꾸미는데. 3년 동안. 예. 이게 나는 여기 생활하다가 우리 집에 들어가마. 집에 가가 이제 집에 저 식구들인데 집에 들어가마. 3시간도 못이 답답해. 까까. 여기 참 생활해 보면 편합니다. 이건 우리만 알지. 야, 이런 데 안 살아본 사람 모릅니다. 무려 8년간 집시 생활 중인 광식 씨. 그는 왜 혼자만의 여행을 택한 걸까요? 요거는 우리 딸, 우리 마누라, 요거는 우리 마누라고 내하고, 요건 내하고 우리 아들이고, 우리 가족들은 또 내하고 반대라. 도로 다니는 걸 안 좋아합니다. 사람 집에서 생활하고, 집에서 이슬하고, 나는 또 반대거든. 그래, 틀리니까, 성격이 틀리니까, 지금 혼자 다니게 되었죠. 그저 사는 법이 다를 뿐, 틀린 인생이란 없는 법.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광식 씨의 인생 여행이 집시카의 출발과 함께 다시 시작됩니다. 과연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길과 여행길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야, 세돌이. 세수이. 이제 거의 다 왔거든. 일찍할 때는 얘들이 있으니. 그래도 옆에 또 우리 식구들 누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식구들이 옆에 타고 있는 것들이 쨍쨍쨍쨍 해준다고. 소름 방지도 되고. 네? 잠이 와도 못 산다 가야겠다. 쫙 해보면 잠이 깨버려. 네, 돈다 가도.